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애플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최대 30%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을 크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대신할 새 생산 공장 후보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공장 입지로는 인도와 베트남이 최적의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것이지만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정은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인명을 사살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기록이 나왔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인명 사살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드러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게임 접속 횟수나 시간을 보면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에 돕기 위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대북 식량 지원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인 마약 파문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희비가 교체하는 가운데 메이저 엔터테인먼트들이 앞다퉈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엄청난 실적을 보이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공채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부터 신입 및 경력사원 정기 채용을 시작했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가운데 연봉 8위를 기록한 JYP 엔터테인먼트도 23일까지 공개 채용을 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 지원부터 아티스트 매니저까지 다양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